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뭔가 진격하시며 그림자 빛이처럼 몸을 지지 않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웅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창정이라도 죽으면 숨을 내놨느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울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흘리지 못하여 창정이 못합니다.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창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고난을 참으면서 그 나이를 헤아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사이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나만 그의 사랑하고 그의 영혼이 회복할 뿐입니다. 아멘. 욥기 14장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지요. 그러나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복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14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이지요. 욥은 지금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13절에서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이 말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이 정확한 발음은 쉐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쉐올에 사람이 죽으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잠깐 들리는 과정, 그것이 세월입니다. 우리 말의 세월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의 색동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그의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나 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내 요셉을 만나리라. 죽겠다는 얘기죠. 이사야 38장 10절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15년 더 살았죠. 그런데 그 전에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히브리인들은 이 우주를 3단계로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밑. 그 땅 밑이 바로 이 쉐올입니다.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스올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깃장 부리는 겁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정말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일까요? 강하게 죽겠다라는 말은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 있는 자연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살려야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이웃들의 고통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1.1획도 이 성경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집사님께서 옆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히게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죽겠다 죽겠다 해놓고 이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답니다. 우리들의 민낯이죠. 이 말은 뭘 믿고 있었다는 걸까요? 내세를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세란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풀면 올래 세상 세죠. 올 세상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 욥은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기가 하는 경험들, 선한 경험이든 복된 경험이든 그 경험 속의, 그 경험의 고갯길에서 자기의 인생길에서 간섭해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걷는 걸음걸이, 걷는 모양새, 걷는 걸음걸이의 횟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우리는 바로 죽겠다 죽겠다 하는 자연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욥은 지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 하면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아무리 나쁜 환경에 살아도 인간은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욥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연연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죠.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만 하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동행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동행이란 말은 24시간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둘로 구분되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뒤에 게 자연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배하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환난과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데 왜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은 죽는다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죽음 이후에 저 서울 저 건너편에 분명히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제발 자신의 삶에 간섭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룬 자들입니다. 다 이루었으면요, 열매가 열리겠죠. 풍성한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나눠야죠. 나누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아낌없이 나눠야 합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든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은 원래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범죄를 했죠. 그래서 완전한 성품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왔냐면 사악함이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악을 범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썩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다. 조석지변이죠. 신앙이 좋은 것 같았다가도 또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강해 설교하죠. 매일 똑같은 말 같아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신앙의 근력이 우리도 모르게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썩은 그림자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성질입니다. 믿음을 버리려고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요. 내가 아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배드릴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찬양드릴 때 보면 신령과 진정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욥과 같은 형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불타거나 썩어서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거하는 육신이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거하는 육신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불완전한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썩은 그림자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완전한 아담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기도도 다고 하는 기복적인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낸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콜링된 거죠. 그래서 미시오 데이, 선교 사역의 대표자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몸된 지체로서 우리 서로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전도하려는 사람들, 그 자연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욥이 지금 간섭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내면의 소리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간섭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이야말로 완전한 아담으로 회복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